어떤 수업을 하고 있는가요? 네, 기업과 연계해서 인공지능 데이터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혼자 부탁해줬어요. 혼자 부탁해줬어요? 저희 광주인공지능사관학교는 3개의 트랙, 7개 과정, 총 10개 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인공지능 모델링에 언어시각, 사물지능의 기술을 습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AI 서비스에는 JS, 스프링, 그 다음에 모바일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웹 기반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과 마지막으로 AI 플랫폼에는 클라우드 과정으로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두 번의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실전 역량, 핵심 역량의 프로젝트를 마치면 본 1300시간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10개월 동안 인공지능 개발과 관련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학습을 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데 좀 더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저희 종합지원센터는 인공지능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과 연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업을 필요로 하는 예비 창업자에게는 창업에 필요한 아이템 자문이라든지 지원 사업을 연결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또 투자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투자자와의 연결 그리고 투자 자문을 연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융합단지 사업으로 진행되는 실증 사업에 에너지, 헬스케어, 자율주행 분야가 있습니다. 헬스케어는 광주 빛고울 건강노인타운에 저희 헬스케어 장비를 설치해 놓고 노인분들에게 무료로 건강검진을 해드리면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실증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부분은 광기술원에 에너지 장비를 설치해 놓고 에너지에 대한 실증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율주행 부분은 그린카지능원에 자율주행 관련된 장비를 설치해 놓고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이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